죽어. 집이라면 안 되지. 네, 자 여러분들 빠이빠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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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. 어떻게 한 거예요? 아웃 시키면 아웃 시키면 1점 추가되는 거야. 정우 1대1. 야 정우. 아 이제부터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이렇게 벅찬 기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. 저희가 느끼는 이 감정만큼 아비 여러분도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거 기쁘고 되게 아름다운 또 의미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재밌게 돌아봅시다.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. 샤워 시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막 밖에서 쉴 수는 없으니까. 안 씻어도 돼? 안 씻어도 돼? 아니 그 제가 씻어요. 아니 이게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형만 괜찮은데요? 아 나도 씻긴 씻어. 아니 알아요. 아니 누가 맛있니? 형 왜 자꾸? 너 말이 약간. 그러니까, 안 씻어도 돼. 아니 나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잘 씻어. 안 씻어도 된다면서? 안 씻어도 되긴 해. 아니 그건 씻어야 되네 우리가. 아니요 진짜.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. 진영아 아니야. 아니 미친 거 아니야. 최근에 이거 업데이트 해가지고. 아 알았다. 이게 뉴폰. 얘들아 미안하다. 잠 바뀌고 있는데 미안하다. 씨. 어?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뭐 일상에 취미들이 생기면 이제 또 그 과정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 얼마 전에 특진 씨는 또 그 테니스 영상 올라왔잖아. 테니스 한 거 올라왔잖아. 이제 또 새로운 취미 생기면은 이제 또 그거 오케이, 이렇게 제가 네, 해가지고 찍지 마세요. 이상해. 차라리 제가 찍는 게 나아요. 자 다음 윤기영. 여러분 쫀득이 저한테 하나 주실 분. 왜요?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해 줄게요. 네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해 줄게요. 자, 잡았습니까? 뭐야? 뭐해? 어우, 좋아. 여기 쓰는 게 다돈인가? 알고 서비스가 있네. 아, 태영아, 그렇게 뒤로 가면 뺏기려고 오는 거 아니가? 다 찾아야지, 다. 아니, 된다며!
막았어, 막았어, 막았어. 머리로 막았어. 막았어, 막았어. 막았어, 막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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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로 막았어. 팔로 막았어. 다리로 막았어. 팔로 안 막은 데가 어디예요? 못 막은 데. 여기 맞으면 막은 게 아니다. 코. 막았어. 가슴으로 막았어. 명상하세요, 명상하세요. 운동할 때 걸로 내리긴 한다고. 각자 오늘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딱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세요. 이틀 하세요, 이틀. 네, 조용히 좀 하세요, 좀, 좀. 조용히 좀 하세요, 좀, 좀. 아저씨, 가만히 못 있나? 한 명이 집중하고 있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. 아 형아, 형이 한번 묶어줄게. 일로 와봐. 아니 형이 한번 묶으려고. 아니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 형아 믿어봐 진짜.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한번 믿어봐 형아. 아 진짜 한번 믿어봐 일로. 아 어렸을 때 말 잘 들었는데. 야 근데 공기를 되게 좋다. 형아, 형아 믿어봐. 뭐야? 형 한번 믿어봐 진짜로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뭐 뭔 짓을 하고. 눈앞에서 기다리는 게 배구입니다. 내가 가겠습니다. 남준아. 굉장히 매우 안 와서. 야 지금 안 가리는데 너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안 와? 너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안 와? 아무 대나 너 지금 안 가리고 있는데 지금. 아 내가 웃었는데 막 내가 불안하더라고. 근데 너 거풀다가. 야 너 이렇게 나와잖아.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. 아니 이런 애들 지금 지가 하는 거 생각해. 지가 하는 거 생각해. 그 하나 둘 그리고 밑에 둘 그리고 여기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일곱 명 나오지. 아 모르겠다. 근데 아니야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. 왜냐면 일주일 동안 잘 거기 때문에. What? 아이 우리 야 조금만 사자. 야 조금만 사자. 아니 이거 이게 소금이래 이게 설탕일 줄 알았지. 나 왔어 설탕. 아니 내가 먹어보라 했잖아. 아 왼쪽만 먹어봤어. 아 형 우리 화 안 내기로 의 안 상기로 했지. 자 팀워크 팀워크. 네가 저 누가 했어. 안 상하게 야 야 야 야 내가 당장을 뛰쳐들었어. 아유